이민섭이 필리핀 떨어지면 연락하랬는데 왜 안 해? 이민섭이 잘 키워야 돼. 어설프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만나서 왜 하기 싫어? 살려고 버둥거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주인공인 그 한도경은 그래도 인간에 가까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가. 어떤 선함이 도경이라는 캐릭터와 아이러니하게 딱 충돌됐을 때 오는 아주 묘함이 있어요. 짝대가! 그런 악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으면 했어요. 에이! 카메라! 워낙 액션의 능력치가 좋으신 분이고 부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진짜 남자 싸울 때처럼 제대로 맞을 때가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집중도를 갖고 계셔가지고 주인공이면서도 조연들, 단역들에 대한 배려. 대체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 박성배라는 인물은 얼마면 됩니까? 안남시의 그 시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아주 강력한 악? 완전히 박성배가 돼서. 제 생각에는 황정민 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쓰러뜨리지 못해! 형이 잘 수습할 거야. 철저한 캐릭터 분석과 장면 분석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 선배 진짜 남자네. 아주 묘한 그 다중적인 어떤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인물이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님! 동생! 선보는 굉장히 순박한 데서 출발해서 우리 영화에서 도경이의 파트너 유일하게 변화를 하는 인물이거든요. 선한 인물에서 악한 인물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주지훈은 이런 연기를 그동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 귀엽네. 묘하더라고요. 악동 이미지가 있고 형 때문이야. 네가 고등에서 영특한 친구예요. 5분 내로 와주세요. 이게 동물적인 어떤 직감. 되게 신선해요. 정의의 이름을 쓴 악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권위적이고 아랍부인이면서도 까세요. 네? 이 사람이야말로 무슨 괴물 같아요.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야, 저 친구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박동원 씨가 김차인을 해줬기 때문에 박성배, 김차인, 한도경 트리오가 나오지 않나. 검사가 알아서 할게요. 김창현 검사 밑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수사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데 맞죠. 언제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위협적인 파워를 가진 어떤 남자 이 마치 같은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악인이고 그야말로 아수라 같은 사람들이지만 영화 속의 인물이나 또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시대의 초라한 중년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